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선생님 사전 미팅 중에 선생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사람의 얼굴에 많은 것이 담겨있다고.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쵸. 사람 얼굴은 우리가 조상의 얼 그러기도 하죠. 조상의 얼. 네. 그때 얼 쓰는 게 얼굴이에요. 오. 나는 각각의 한 사람은 어느 어느 조상의 얼이 담겨 있죠. 우리가 이제 신점을 볼 때도 사실은 조상을 들어가거든요. 네. 조상을 들어가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얼굴만 사실은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한테서 느끼고 있는 모든 기와 뭐 정말 손가락, 손톱, 어깨에 흐르는 어떤 선 이런 것까지도 다 봅니다. 다 보는데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얼굴 전체에서 느끼는 어떤 기운, 말씨, 그죠? 어떤 태도, 그 사람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어떤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바로 읽죠. 네. 이제 얼굴이라 그래서 얼굴 관상만 우리가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제 이마 이렇게 보면은 초년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막 각자 하나하나 이래 보려 그러면 네, 그렇죠. 그건 무슨 조각반 같고요. 네. 전체적인 거에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얼굴의 관상이 좋기까지 그 몸의 어떤 기운이 참 좋아 보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지금 사정에 즐겁고 신명이 나고 뭔가 하는 일이 척척척척 풀리는 사람은 말씨에도 기가 딱딱 붙어 있고 얼굴의 표정에도 밝은 것과 즐거운 것이 그대로 따라 붙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신체자가 아니더라도 어머 저 사람 참 즐거워 보이네 좀 신나 보이네 그러죠. 그게 기운이 그대로 따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가 있는데 말 그대로 조상의 얼, 우리 몸을 손바닥만 봐가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떤지 기분이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발을 본다고 그 사람 기분은 어째? 얼굴 안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렇죠. 네. 뒤통수만 보고 그 사람 기분이 어떤지 알겠어요? 맞습니다, 선생님. 네. 얼굴을 봐야 우리가 얘기할 때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럼요. 그러면 아 그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좀 그렇구나. 내가 말을 좀 기분 나빠하네. 좀 찔려하네?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얼이 담겼다는 거야. 오. 그 사람의 정신이 담겼다. 네.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저승과 이성의 조상의 끈이 말 그대로 이성에 있는 자손하고, 안 보이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내 이 얼굴 형상 안에, 내 몸 안에 조상의 을이 담겨 있고, 네. 나의 기운 안에는 조상의 어떤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내 생활하고 있는 어떤 모든 것이 내 얼굴 표정 안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그나마 이쁘고 잘생기고 늘씬하고 멋지고 굉장히 좋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네. 뭐 요즘 일부러 그 선물이 안 주어져서 성형외과에 가서 일부러 고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있죠, 많죠. 뭐 면접을 볼 때도 관상을 보는 게 그 사람 전체적인 걸 보죠. 네. 그 사람이 참 무슨 범죄자 같다. 네. 어쩐지 눈길이 안 좋다. 그런 사람을 뽑겠어요. 느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처럼 신점을 안 보더라도. 그러니까 어쩐지 하관이 뭐 이렇게 너무 턱주걱이다. 코가 그냥 푹 꺼졌다. 어떻게 좋아 보이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전부 제복이 있고 인복이 있고 돈복이 있고 그거 다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본단 말이에요. 오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생활이 잘 편안하고 좋고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덩실덩실 어쩐지 막 이렇게 기가 붙어 있어. 기가 붙어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도 조용히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어도 우리가 들어갑니다. 첫째 50% 이상은 눈으로 다 들어갑니다. 눈에서 다 우리가 읽어버려요. 왜? 우리 조상을 들어가기 때문에. 네. 눈을 통해서 조상의 기운을 쭉
퀸트 50% 이상이 눈을 통해서 다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러는데, 정말 눈썹이 참 진하다. 어쩐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가정의 역할이 되었든 형제간의 어떤 역할이 되었든 울타리가 참 튼튼하다. 눈썹이 참 짙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 눈꼬리가 참 선량하게 생겼다. 어쩐지 그 다른 사람들한테 미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어쩐지 뭐 미운 짓을 안 해도 이쁜 사람 있고, 미운 짓을 하면 더 미운 사람 있고 있죠. 그 다음에 미운 짓을 안 하는데도 어쩐지 상대도 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벌써 그 사람 기운에서도 관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눈꼬리가 참 선량하고 말할 때마다 생긋생긋 웃고 눈에서 뭔가 온화한, 우리가 연꽃을 보면 참 이쁘고 뭔가 참 어떻게 저렇게 참 신비롭고 물에 동동 뜬 꽃이. 선생님 정말 있는 줄 알았어요, 연꽃이. 좀 전에. 네. 네. 우리 보면 느끼는 것이 그렇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가 이래 할 때 아, 참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굉장히 좋은 것이 뭐가 우러나기 때문에 아우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근데 그런 아우라는 고사하고 눈이 그냥 너무 치켜 올라갔다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쩐지 여기서 막 독이 뿜어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경상도 말로 이게 눈질이 안 좋다. 경상도 말로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눈질이 참 안 좋다. 아, 네. 저 사람이 도둑질을 약간 도둑기가 좀 있는 것 같다. 네네네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네. 저 사람 도둑질 하는 걸 못 봤어. 네. 못 봤는데도. 근데 뭔가 그냥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느낌에 아, 저 사람 무슨 도둑질 하는 건 그런 눈질이 있다고. 네. 그리고 나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설렁설렁 자꾸 막 피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 네. 그 사람이 나쁜 짓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서 그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조상에서 오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참 관상이라는 거 굉장히 참 재미도 있고요. 우리가 조금 연구라면 연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참 드라마틱합니다. 네. 예예예. 예, 예.